오는 12월이면 드디어 포항에도 KTX 시대가 열립니다. 이 포항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KTX 개통에 맞춰 주변 교통망과 편의시설, 관광 상품 개발 등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참 많은데요. 포항시가 공사가 착착 진행 중인 신역사 현장에서 KTX 개통 완벽 준비를 위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포항시는 7일 KTX 신역사 현장 사무실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TX 개통 대비 준비사항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올해 12월 개통하는 KTX 건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이 됐는데요. 우선 신역사 중심의 교통망 구축을 위한 도로 개설, 시외버스 경유, 시내버스 노선 연장 등을 검토하고 우리 지역의 특화 자원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신역사 진입로와 주차 면적 등 승객의 불편이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논의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3개국 접경 지역에 위치해 황금의 삼각주로 불리는 중국 훈춘시와 러시아 하산군 방문단이 우리 시를 찾았습니다. 중국 김춘산 훈춘시장과 러시아 오부치니코프 하산군수 일행이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포항시 우호교류 도시인 중국 훈춘과 러시아 하산군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한중러 항만 물류, 항로 등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자 추진됐습니다. 从1995年呢，珲春市和浦项市建交以来，我们双方互相交流，取得了很大的成绩。但是这次啊，到浦项市看了以后，印象比较深。那么浦项市啊，一天一个变化。那么浦项市啊，在朴市长的带领下，经过全市人民的共同努力，浦项的未来明天更加美好。我们回去之后啊，把浦项的好的经验和做法带到珲春，将珲春发展建设上作为一个起点。Я сегодня приехал уже второй раз с нашей делегацией из России в город Пахан. Город Пахан очень прекрасный город с прекрас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Мн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ся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ий комбинат, который располагает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города Паханга. Сегодня мы приехали с одной задачей. После первой встречи у нас возникли вопросы по нашему дальнейше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ы приехали сегодня обсудить конкретику данных этих вопросов и готовы к встрече и проговариванию этих вопросов для того, чтобы дальше у нас развитие шло и не останавливалось. 포항시장 권한대행 김재용 부시장은 환영 행사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이웃인 만큼 긴밀한 동반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 무역, 문화, 스포츠 등 다방면에 활발한 교류를 펼쳐 공동 발전하자고 말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과 보건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매년 4월 7일은 보건의 날입니다. 국민 보건의식과 건강 증진을 위해 제정된 날인데, 우리 시에서도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8일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제42회 보건의 날및 제14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치과의사회 록밴드 연주와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회원들의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동행 퍼포먼스로 시작됐으며 시민 보건 향상과 의료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21명에 대한 표창패 수여, 100세 시대 건강한 노인을 상징하는 포항시 실버업창단의 합창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치매의 올바른 예방법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진행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4 원북 원포항으로 박범신 작가의 40번째 장편 소설 소금이 선정됐습니다. 소금은 우리나라 현대사를 거쳐온 한 남자를 통해 아버지라는 존재를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책을 주제로 한해 동안 시민들의 독서 증진을 위한 작가 초청회, 토론회, 북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포항 벼룩시장이 오는 19일 포항 운하에서도 열립니다. 포항 운하 벼룩시장은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외에도 해도동, 송도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후왕 씨는 9일 시내버스 운영 개선 위원회를 열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후왕시립미술관이 키즈 토요 프로그램 미술관에서 놀토를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는 빈센트 반 고흐의 생애와 작품 세계로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6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신청은 17일 오후 2시부터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습니다. 봄에 전령사하면 역시 벚꽃이죠. 하지만 예년보다 일찍 펴버린 데다 활짝 피고 나서는 궂은 날씨 탓에 금방 져버려서 아쉬워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벚꽃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간을 포항포스팅에서 붙잡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쁘다. 여러분들은 봄꽃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봄꽃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고 꽁꽁 얼어있던 땅을 뚫고 나오는 그 강인함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포항포스팅은 포항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꽃놀이 명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바람 넣어보실까요? 꽃바람, 봄바람 지금 함께 하시죠. 유난히 추웠던 겨울도 지나고 바야흐로 봄입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에 몸을 맡기고 은은하게 번져오는 꽃향기에 취하러 함께 가보시죠. 제가 첫 번째로 찾아온 꽃놀이 명소는 바로 지곡 영일대입니다. 이곳에 오면 절대 빼먹지 말아야 할 영일대의 숨은 인기 스타, 바로 새하얀 거위입니다. 큰 호수를 둘러싼 봄꽃 향기가 정신을 아득하게 하는데요. 화창한 주말 오후 봄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네 분이서 벚꽃놀이, 꽃놀이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제가 딸이 포항에 사는데 너무너무 영일대인가 뭐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친구들을 다리고 저 그 포항 공대를 해서 여 주위에 너무 잘 둘레길도 두르고 예. 그래 오늘 즐겁게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잠깐 저수진이가 추천하는 포토존 베스트 3. 영일대 호수와 어우러진 공원 전체를 배경으로 시원하게 미니 폭포 앞에서 벚꽃 터널에서 우아하게 걸으며 포항 꽃놀이 너무 좋아요. 봄나들이에는 도시락이 빠질 수 없겠죠.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함께 나누어 먹는 그 맛. 산이즘이 부럽지 않은데요. 잔디밭에는 단체로 소풍온 학생들이 돗자리를 깔아앉아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온 것 같은데 혹시 어디에서 왔나요? 아, 저희 포항공과대학교 이제 총학생회에서 단체로 이제 소풍 나왔습니다. 아, 소풍 나오셨구나. 예. 사실 뒤에 보면은 남자들끼리 이렇게 무리로 있는 데가 있는데 이곳은 니코나 봐서 그런지 여자분들까지 같이 있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잔디밭에서의 즐거운 소풍. 대학생들의 소풍 장소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곡 영일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막상 나와서 아름다운 벚꽃놀이, 봄놀이 즐겨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사람들도 이제 많이 나와서 좋고, 그 다음에 처음 이제 총학생회에서 나왔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 나누면서 이제 학교의 발전을 위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네요. 영일대 호수 뒤편에는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봄꽃 향기 따라 둘레길을 걷다 보면 포항의 또 다른 나들이 명소, 포항중대 연못까지 이어지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정말 즐거운 나들이 나온 것 같아요. 나오시니까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햇볕도 오랜만에 이렇게 따스하게 받으니까 기분이 한층 더 좋아지네요.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너무 좋고. 특히 이곳이 네. 젊음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또 캠퍼스잖아요. 네. 대학 시절 생각날 것 같아요. 네, 나긴 나죠. 그때는 또 아가씨 때였는데 지금은 애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또 그때만의 느낌이 있었지만. 아이들의 분위기가 어때요, 반응이? 반응이요? 좋아해요. 따뜻하고 또 예전에 물고기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 조금 없어서 아쉬워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엄청 즐거워하고 많이 웃고 좋은 것 같아요. 바라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번질 만큼 화사하게 핀 꽃들. 우리가 손꼽아 봄을 기다렸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는데요. 지곡 영일대에서의 함께한 따스한 봄의 기억 두고두고 가슴속에 남아 간직될 겁니다. 사계절 중 가장 짧게 느껴지는 봄.
이렇게 봄이 잠시 머물러 갔다 가는 만큼 저희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고 갔죠. 바로 봄꽃입니다. 오늘 하루 봄꽃으로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봤는데요. 오늘 제 기분은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최고! 네, 이번 전시는 현대미술의 다양한 재료를 탐색할 수 있는 전시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이 전시에 참여하는 10명의 작가들은 각각 일상의 다양한 사물들을 이용해서 예술작품으로 승화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오시면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하찮은 물건이지만 그것이 작가에 의해서 생명력을 갖고 예술로 변화되는 과정을 네,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김지민 작가의 웨이브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항의 상징, 바다, 네, 그 파도의 웨이브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라벨이라고 하는 되게 재미난 소재를 가지고 작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라벨이 갖는 의미는 소비사회에 있어서 브랜드의 가치를 알려주는 아주 작은 크기의 라벨이지만 그런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 선생님께서는 이 소비사회에 사람들의 그 소비 지향적인 삶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라벨로 네, 멋진 작업을 만들고 계십니다. 네, 이 작품은 빨대로 만든 정찬부 작가의 작업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빨대라는 사물은 한번 쓰고 그냥 버려지는 아주 하찮은 존재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잘게 잘라진 빨대를 끝을 다 다듬어서 그걸 하나 연결해서 작품으로 만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가가 그 작품에 대한 성실한 자세들도 볼 수 있고 또 관람객들로 하여금 굉장히 경이로움마저 느끼게 하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유영훈 작가는 앞에서 보시는 그 거대한 조각상으로 네, 매스미디어를 비판하는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사용된 재료는 그 우리 주변에서 대량 생산된 팜플렛, 리플렛, 네, 각종 그 전단지를 이용해서 접고 잘라 붙이고 네, 해서 조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넘쳐나는 인쇄물들이 우리 매스미디어 속에서 그 인간 경시되는 풍조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네,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거대한 매스미디어 조각을 만들어서 네, 그런 세상을 약간 직시하게끔 하는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는 현대미술을 친근하고 즐겁고 또 유쾌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전시입니다. 일상의 사물들이 어떻게 예술작품을 변모하는지 작품들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께서는 작품마다 가지고 있는 재료의 물성을 확인하시고 또 얼마나 유쾌하게 표현되었는지를 네, 관찰하시면서 작품을 감상하시면 더욱더 재미난 감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 그 재료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좀 더 재미있게 직접적으로 재료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가족 모두 미술관 오셔서 즐거운 감상 되시길 바랍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의욕적으로 운동 도전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아름다운 경치와 상쾌한 공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등산이 인기인데요. 봄철 산행을 할 때는 자신의 체력을 잘 판단해 알맞은 코스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큰 일교차를 고려해 옷을 겹겹이 입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것은 기본적인 에티켓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순간의 소중한 산을 앗아갈 수 있는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TV 열린 포항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